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에 볼수 있는 과일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과일 보이나요? 자, 여기 이 과일은 뭘까요? 네, 배입니다. 배.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과일은 붉은빛이 나는 네, 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밤이에요. 밤. 자, 배하고 사과하고 감하고 우리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살펴볼게요. 자, 과일 색깔의 A4 용지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을 꾸밀 수 있는 연두색이나 초록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아래에 빵빵 붙일 수 있는 똑딱이 단추와 펀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 가위가 있으면 되겠죠? 선생님은 사과 만들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사과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요. 접은 선을 따라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A4용지 반장으로 여기 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A4용지를 접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또한번 접고, 그리고 또한번 접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접으면, 자, 또 접혀있는 여기 선을 따라서 올려주면 됩니다. 종이를 깬 다음에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기도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제 잎을 그려서 올려줄 거예요. 잎은 하나를 올려서 붙여도 되고, 하나, 둘, 여기도 펀치로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됐고요. 똑딱이 단추를 준비를 해서 여기 끼워주고요. 똑딱이 단추를 딱 소리가 나게 누르면 고정이 되고요. 반대쪽에는 잎을 같이 모아서 똑딱이 단추를 끼우고요. 반대쪽에 다시 끼워서 딱 소리가 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다 만들었고요. 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여기 종이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펼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펼치면,
자, 사과 만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우와. 자, 이번에는 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감은 주황 색깔 F용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과를 접었을 때 똑같이 반으로 접고 펼쳐서 오려주세요. 조금 전 사과처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으면 됩니다. 여기에 접은 자국에 맞춰서 오려주면 돼요. 이제 사관 다 준비했고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여기 잎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오려 볼게요. 준비가 됐고 이제 펀치로 뚫어주면 되겠죠. 자, 찍고 상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워서 뾱 소리가 나면 되겠죠.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끼우고 이것도 끼우면 끝. 자, 그럼 얘가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를 접어보려고 해요. 자, 배는 개나리 색이나 노란 색깔 F용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점점점점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나 여기 갈색 같은 색연필로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무늬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을 찍었으면 배는 사과나 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면을 그대로 쓰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도 되고 3등분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저도. 그러면 아까 동글동글 무늬가 있는 부분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해서 모아주면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에 또 잎도 꾸며볼게요. 잎은 조금 전에 썼던 여기 초록 색깔 색종이를 이용해서 큰 잎을 만들어 볼게요. 펀치로 뚫으면 되는데 딱이 단추로 자 이렇게 했고 자 여기 보면은 길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 이만큼 하면은 엄청 큰 배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한 여기서 한 반 정도 줄이면은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배를 만들려면은 자, 색종이, A4용지를 한 장하고 한 장 반 정도로 해가지고 이만큼 길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 여기서 한 반 정도를 잘라주면 돼요. 펀치로 구멍을 뚫고 똑딱이 단추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 차이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색종이, 여기 사과하고 감은 이 정도 크기고 배는 여기 한 마디 정도 더 큰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세 번 접으면 여덟 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 접을 때 한 번 더 접어서 네 번 접어서, 그러면 12장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성공. 자, 그리고 감도 이렇게 펼치면 되겠죠. 여기 감도 성공했습니다. 예! 자, 어때요? 여기 감, 밑에 사과. 자, 이렇게 사과와 배와 감, 우리 가을에 볼 수 있는 가을 열매를 여기 A4용지와 색종이로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A4용지 한 장이면 감을 두 개 만들 수 있고, 여기 사과 두 개 만들 수 있고, 여기 배는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끼울 때는 이런 똑딱이 단추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을 열매 만들어 보세요. 자, 11월이 되니까 사과배 감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쓰고 남은 여기 A4용지 반장짜리 여기 종이를 이용해서 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A4용지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쭉 주황색깔 색연필로 동글동글동글 점을 많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점을 찍었다면 자 동전처럼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고 이렇게 세 번 접으면 됩니다.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귤잎은 여기 끝이 뾰족뾰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겹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나.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자, 귤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가겠네요. 축가 A4용지와 독박의 단추로 여러가지 과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만든 과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배.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네, 담. 여기 안에 어? 감이 또 들어있었네요. 자, 이거는 뭘까요? 사과. 여기 안에도 사과가 숨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귤입니다. 자, 이렇게 과일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만나요.